네, 제 옆에 연세대학교 개공 교수이신 통일연구원 교수이신 김정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침에 7시 11분인 것 같아요. 속보로 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식 들리더라요. 예, 병원으로 실려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재명의 단식 정국 어떻게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건가? 뭐 지금 이릅니다만 평가하기에는 아직. 뭐 지금 이번 주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한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단식과 구속영장 거의 이제 한국 정치가 극단적인 어떤 그 막장까지 이제 온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냥 단식이 아니라 거의 제가 보기에도 목숨을 건 그런 단식 같아요. 저는 저번에 왜 그 뭐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 뭐 단식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는데 네. 그 조금 이재명 대표가 요 단식에 조금 그 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까지 실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뭐 그 이유를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고. 아 정말요? 예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뭐 대통령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정치가 올 연말 정국이 어떻게 될까 이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파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 항쟁에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원래 이 단식이 앞에 뭐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미에 예, 국민 항쟁을 선포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와서 내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것도 진정한 출구가 되는 것이지 어떤 그 항전의 정신이 없이 이걸 저기 저 마무리할 수 있는 모양을 민주당이 만들겠냐.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가슴 떨리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단식 17일째나 돼서야 그것도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주말에 급히 비상의총을 열어서 네. 뭐 시민사회하고 국민항쟁을 하겠다. 아니 제가 그거 지난주부터 한 얘기 아니에요. 계속 앞에서 항쟁에는 항쟁의 문법이 있고 항쟁의 전략이 있는 거다. 근데 이 단식의 본질이 처음부터 나가서 싸우라고 단식하니까 더 귀여워. 대표 곁으로 저기 그 앞에 천막이라도 치고 항쟁 본부라고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선거를 치들어 봐도 뭐라고 잔뜩 이제 교육시키고 또 선거 지원하고 해서 그 현장에 내보냈더니 다시 다 기어들어와. 그랬더니 뭐가 부족하고 또 우리 뭘 자꾸. 그러니까 이게 총 줘서 휴전선 지키라고 내보냈더니 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이번엔 군복이 해졌다느니 군화가 헐렁하다느니 아이고 이거 해주면 또 이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 그런데 좀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만들어놨더니 이게 저기 뭐야 또 그랬더니 이제서야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면피용 아니에요. 이제서야 하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참 그 어쨌든지 간에 이 야당의 어떤 그 정체성과 기질을 갖지 못하고 웰빙 정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습성화된 본성을 못 버리는 당내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두터운 지방질 이게 지금 저 뱃살이 늘어진 정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좀 민주당 밖에서 그죠? 네. 지방자치대 단체장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점이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그래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기득권을 왕창 누려왔던 그 사람들과의 상당히 이질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단식 과정에서 그런 것이 또 드러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보가 지금 세대교체에 성공하고 있는가를 조금 자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난날은 이제 민주화와 또 그 통일 그다음에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 변혁을 위해 가지고 남다르게 헌신하고 그렇죠. 또 자기를 희생해왔던 진보와 개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87년식 투쟁에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미래로 가는 그렇죠. 실력 있고 유능하고 어떤 그 강한 진보를 그렇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87년식 그 꼰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세력은 그대로 있고 맞아요. 반면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로 이 민주주의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진 세대, 그 세대 교체는 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민주당이 시대의 정신에서 하나의 어떤 그 경계선에 놓여 있고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무도한 정권이 등장해서 어떤 그 저기도 정통보수를 배신할 정도의 네. 말하자면 패륜적 보수, 냉전식 자유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제대로 응징 못하고 네. 저기 미래로 나아가는 진보를 구성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왜 우리가 정치를 하는지도 의문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정당 정치가 사실상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87년을 넘어 2025년으로 가는 시대인데 이런 어떤 그 시대 전환을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네. 결국 저 무도한 정권 저 지지율도 얼마 안 되는 저 정권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야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대하기엔 제일 쉬운 정부예요. 맞아요.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고 스스로를 표적화해주고 국민들한테서 한 번도 저기 저 다수의 지지를 네. 받아보지 못한 아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하기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잘 단결해서 네. 그리고 이럴 때 끊임없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 시민단체와 대화하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전부 광장으로 나오면 또 현장에서 귀를 열고 일명 폭풍경청 이렇게 한번 국민의 그 이제는 듣기 힘든 목소리들 들어보는 이런 것만 해도 정치는 살아나요. 맞습니다. 예. 그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꿈을 잉태해 나가면서 미래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진보의 특권은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진보의 특권은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진보의 특권이에요. 보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소 좀 황당하고 엉뚱해 보여도 젊은 아이들과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똑똑하거든. 그럼요. 그럴 때, 예. 우리 한번 새로운 공화국을 상상해보자.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보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저기 낮은 자세로 이젠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다 국민들은 감동받을 준비가 맞습니다. 돼 있고 그래 네. 니네 과거 좀 잘못했더라도 네. 이제는 같이 하자. 그다음 용서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7년을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만 갖고도 부족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지금도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좌절감이 느껴지던 게 윤석열한테 2년 내내 끌려다녔고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저기 정권 말기에는 대북 정책이 성과라 그러지만 북한에도 2년 내내 끌려다녔고 뭔가 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거의 역량이 소진됐던 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2년이고 맞습니다. 예. 거기서 자기 변명하다가 정권마저 놓쳤고 네. 그 뒤에 좌절감에 빠진 민주당 지난 2년은 거의 저기 저 비계살 정당 같이 네. 굶뜨면서 몸이 둔하고 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네. 이런 어떤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예. 예. 이러려고 촛불혁명을 한 게 아니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격한 토론이 나오고 새로운 집단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2016년 광장에서 그 저 100만 군중이 다 집에 돌아가도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고3들이 나와 연설하는 거 보면 기존 정치인 뺨쳐요. 너무 똑똑해. 그때 막 연설대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즉석 발언들도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화 키워드는 공장입니다.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나가고 확산시킬 건가 하면 젊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촛불 세대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대선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통절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어떤 안이한 그 자세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그르치지 말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어떤 높고 넓은 스케일을 확장해야 돼요. 이게 스케일이 작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국민들 관심 없는 저기 뒷방, 골방 정치 토론하러 날 세고 날 친다고. 저기 룰이 어떻고, 개파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 국민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광장 스케일. 그 스케일 위에서 만드는 회복의 시대, 공정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는 시대. 이걸 갖다가 할 때 내가 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겠다. 이런 어떤 그 각오와 그런 어떤 헌신 속에서 미래가 생깁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걸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보의 특권은 현상을 타파하고 미래로 가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는 특권 세력이고. 맞습니다. 돈이 없고, 돈이 없지 가호가 없습니까? 우리 정신적 귀족이에요, 우리는. 우린 특권 세력이라고.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특권. 꿈을 꿀 수 있다는 자유. 이거 없이 진보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네. 비록 돈 없고 권력은 없지만은 그 행복에 사는 거거든. 맞아요. 오늘 김정대 의원님 진짜 중요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민주당 의원이나 관계자들 좀 김정대 의원님 말씀을 좀 새겨 들어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죠?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저거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가 이게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로 한반도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이제 저 뉴욕에 유엔 총회 참석자 출국했잖아요. 근데 김태호 대통령실 1차장 브리핑을 보면은 이번에 가서 어느 대통령도 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전을 펼칠 거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정상을 만나서 하루에 정상회담만이 한 기네스북에 신청할 거다. 기록으로. 근데 지금 부산 엑스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냉전 종식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할 새로운 한반도 주변 정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북러 군사 협력을 제가 작년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러면은 북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할 수 있다 이 얘기했다가 보수 진보 양쪽에서 싸늘한 반응을 반응을 겪었다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벌어진 일이 뭡니까? 지금 이미 작년 11월에 북한 포탄이 바그너 용병 그룹에 흘러가서 실전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계속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은 그거를 무기의 공급망을 국제 분업 체계로 해가지고 더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포탄은 이미 갔다고. 테스트도 끝났는데 구소련 무기를 모델로 그 무기를 생산한 북한 포탄과 그 지금 러시아의 무기 플랫폼이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라빌리티, 상호 운용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상호 운용성. 그 무기의 호환성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한미 간에 딱딱 맞아 떨어져 가듯이 알고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도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가고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이미 포탈 50만 발이 갔고 국민의힘은 더 보내자는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 한국 대리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양쪽의 무기가 충돌하나. 그러네요. 제가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했는데 70년 전에 그 우리가 세계 냉전을 수입하다가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냉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이게 유럽에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북한이 지금 포병 전력이 세계 3위입니다. 그래요? 세계 인류 포병이라고. 김정은의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포병으로 저기 정체성이 굳어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세계 3위의 최정상급 그 포병 화력인데 한국의 포병이 어떠냐? 여기가 또 세계 정상급인데 전 세계에 자주포가 4,200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에요? 아니,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이제 자주포 생산을 안 하니까. 근데 한국에 2,700대가 있어. 그래요. 전 세계 과반수. 이제 서방 국가들. 그러니까 서방 유럽 국가들의 포병 전력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 한 나라의 포병력은 못 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북한이 포병을 많이 증강하니까 우리도 많이 증강한 군비 경쟁을 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는 이제 전쟁 안 한다고, 이런 유해 전쟁은 안 한다고 다 공장 문 닫았는데, 남북한을 합치면은 세계 포병 전력의 과반수라니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얘기가. 북한을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면은 북한의 공장을 잘 돌려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군수공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이나 이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면 북한 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미일 동맹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제 우리나라 전쟁 계획, 국방 계획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지금 중국, 러시아 우리 수교국이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특사 보내겠다. 안 되면 대통령 내가 직접 가겠다. 지금 단판을 치러 가야 된다고. 원래 정상적 정부라면. 네. 근데 부산 엑스포 그거 피어들어 뉴욕 가겠다는 거거든요. 미친 거야. 지금 저기 뭐냐, 이거 지금 한반도 정세가 아주 뿌리채 흔들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는 파장이 이미 왔다고. 대지진이 일어나는 파장에.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긴 즉서? 뭐 한마디 했잖아요. 무슨 뭐 어쩌죠, 뭐. 아, 말로야 하죠. 그리고 이게 저기 왜 문제냐면, 유엔에 가가지고 총회 연설에서 이걸 규탄한다 이러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요즘 유행어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 그 저 개발도상국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그 관계 맺기가 아주 활발하단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글로벌 사우스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의 세계 질서에서의 다극화 현상은 사실은 팬데믹 때 이루어진 거예요. 팬데믹 때 백신에 관해서 그 개발도상국들이 거지 취급을 받았다고. 그때 쌓인 그게 지금 그 저기 다극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 복원의 상당한 수준과 연구 역량과 오미크론 변종을 경고한 첫 번째 나라인데도 그 나라도 백신 못 받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기 선진국에서 2회 내지 3회 접종 받는 동안 개발도상국의 97%가 백신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저기 그 중국, 러시아가 지금 활개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붙었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이 부산 엑스포 이걸 유치전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아요. 당연히 안 되겠네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네, 준비된 그 저거 좀 보여주시죠.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 러시아가 네. 저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의 정상회담은 저게 2009년 4월, 19년 4월 있고 네. 올해 9월이 있는데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요.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은 군사적인 목적의 거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중국의 왕이 부장도 지금 러시아에 급파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라보로프 외무부 장관 만나러.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고 본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다. 우리도 지금 움직여야 되고, 기시다가 김정은 만나자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도 급해졌고.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 북한 만나겠다는 얘기거든. 우리만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이거 탄핵감이요. 아니, 이게 헌법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생명이 지금
좌우될 가장 냉전 이후로 중요한 변수가 출현했는데 저기 특사도 안 보내고 단판을 하죠. 아니 지금 이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미국 일본은 다음 얘기고. 이게 한국 전쟁은 그 스탈린이 뒤에 쏘아줬거든요. 근데 네. 이건 완전히 내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놓고 하겠다는 거죠. 뭐 그래 알아서 해봐 윤석열이네. 예. 어? 네. 아쉬울 거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 뒤에 쫓아가고 한국 전쟁 때하고 똑같잖아. 그때도 스탈린이 도와줬는데 막상 그 저기 휴전선이 돌파되고 저 뭐냐 메가더가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중국이요? 중국 의용군이 뒤늦게 개입한. 지금 북중러 관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경고했는데 다 비웃더라고. 이러면 북한 러시아가 밀착이 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요. 작년 9월에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해 5월에 러시아가 통과시킨 핵무력 그 전쟁 원칙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 90%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하고 이 전략적 행보를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밀착돼 간다. 그때도 좀 이상한 사람 됐거든, 그 얘기했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미국은 비상사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뭐 말이 기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도.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현대화가 될 때 모든 우리 국방계획 다시 짜고 안보 비용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니까. 미국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중국 패권 맞는다고 하여튼 우리는 뭐 거기 급사로 들어가는 거. 그러다가 러시아라는 게 완전히 강적을 만나버린 거네. 이게. 예. 아니 근데 그것도 중국하고 자칫하면 패권 전쟁이 될까 봐 최근에 와서는 미국 일본이 어떻게든 신냉전구도 안 만들라고 자꾸 중국에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그 공명당 대표가 중국에 갈 때 기시다 친서를 갖고 간다 그랬다고. 그러다 그게 이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수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있지, 이거 중국과 외교도 끊어지지, 이래 일본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기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만 아무 말 없이. 이게 옛날 이승만의 외교가 이랬어. 이승만의 외교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종 때 그 저 청일전쟁 직후가 이랬다고. 에? 그때 텐진조약 때문에 그 청나라 일본군대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유린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자 마지막으로 그 경로 준비된 거 그 차트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시면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참 뭐 저 위에 네까지 올라간 거는 좀 그렇지만 중간까지 보면 이게 홍범도 루트입니다. 사실은 네, 홍범도 루트예요. 네. 저쪽 봉오동 청흥산 위로 이렇게 잠깐 갔다가 뒤로 가가지고 저 길로 홍범도 장군이 올라가신 거예요. 보통 무슨 그 대회가 참석한 거기 그 루트. 예, 블라디보스톡 저 네. 연해주 저쪽으로 올라가 홍범도 루트인데 네. 거기서 더 올라갔더라고. 네. 그런데 그 우주기지 보스토치니 네. 우주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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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주기지. 예. 하바로스크에 있는 그 전투기 생산 공장. 그래서 저걸 다 보여줬다. 이건 뭐냐면 지금 김정은도 푸틴을 의심할 거예요. 너무 잘 보여주고 파격적으로 해주니까 이 기술을 진짜 이놈들이 줄까? 여러 가지고 포탄을 주다 말아 주다 말아 뭐 이런 지금 계산서인데 16일날 세르게이 쇼이그 국방장관하고 회담이 있고 나서 네. 뭔가 확신을 갖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되는 거래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0월에 이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저기 쌍십절 행사가 또 예정돼 있고 이렇게 그 줄줄이 예정돼 있는 데서 인민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뭘 보여줄 것이냐 이 점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관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점점 그게 올라간다. 그런데 화성 18형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아니면 위성 발사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저기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목표 연도가 2027년인가 28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북한이 성공해 버리면 네.
대한민국이 우주 경쟁에서 북한에 지는 거예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거의 미쳐버릴 거야, 이거. 알기나 해야지, 도대체. 몰라, 이런 거. 몰라, 전혀 모를 것 같아. 몰라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판 스푸트니크 충격이요. 이걸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해. 남북관계 주도권이 북한을 완전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북로로 넘어가고 이제는 미국, 일본은 새로운 대화 제안할 때 한국은 가만히 있고.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중국과 외교 라인이 이게 단절된 게 우리가 너무 뼈 아파요, 지금. 이럴 때 중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같이 중국하고 해서 견제를 해야지. 예. 응? 근데 지금 안 하잖아. 미국은 뭐, 니네 알아서 하라. 나중엔 발 뺄 수도 있어, 이게. 네. 니네 알아서 해. 오히려 중국이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마케토니아, 산마리노, 세인트 루시아, 모리타니, 이 중에 들어보신 나라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총력 정상회담. 정상회담 한다는 게. 총력. 말. 네. 다 해라, 다 해. 중국은 없어. 그러니까. 유엔 가서. 네. 또 총회 가서 또 러시아 규탄하고. 네. 북한 규탄하고. 네. 그거예요. 또 영어로 하나? 아, 이번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